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10이라 선공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황원영과 대신들은 이호에게 성남대군의 친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황씨 부녀는 저렇게 번갈아가면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황원영이 성남대군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세자 선발전에서 의성군이 앞서 나가다가 의성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전해졌고 그 소문을 덮기 위해 성남대군과 이마령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황원영의 요청에 이호는 분개하며 이마령과 성남대군을 불러들였고 드디어 검사를 시작합니다. 실제 조선시대에서 친자 확인 방법은 검사 대상인 두 사람의 피를 동시에 떨어뜨려 피가 뭉치는지를 보았다고 하네요. 피가 응집되면 친자, 흩어지면 아니라는 결과로 봤다고 합니다. 10이라 선공개 영상에서 보면 두 개의 컵에 각각의 피를 채취하고 섞어서 종이에 써보는 식의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성남대군은 친아들로 나올 것이지만 조국영 어이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면 무언가 또 꼼수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친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성남대군이 친아들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마령은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침착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성남대군이 끝난 후 이마령은 의성군과 황기인도 해보라고 요청을 하겠죠. 성남대군보다 더 기대가 되는 의성군의 친자 확인입니다. 진짜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황기인은 성남대군의 친자 확인이 있었다는 내용만 듣고도 제발이 저려서 두려움에 떨겠죠. 진정한 인과응보를 기대합니다. 결국 황원영의 이번 전략은 최악의 한 수로 작용되겠네요. 언제나 야심은 있었지만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였었던 황원영입니다. 그런데 딸의 비밀을 몰랐던 것이 큰 화근이 되겠네요. 역시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10이라 재밌게 보시고 매너와삽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